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1988년도에 정보통계학과로 신설되었으며 통계 이론 교육과 더불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통계적 분석 방법론과 더불어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방법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세스 분석 챔피언십에서 2015년부터 5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다수의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최근 5년간 총 13회의 수상 실적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스 분석 챔피언십과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분석 공모전 중 하나인 롯데 엘포인트 빅데이터 컴피티션에서도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경제학 전공과 공동 특성화 프로그램인 금융 아너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금융 분야로의 실전 경험을 배양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학기부터 세스와 공동 자격 인증 프로그램인 세스 조인트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세스 글로벌과 연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공동으로 발급하는 세스 조인트 서티피케이트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명칭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여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삼성 SDS, LG CNS와 같은 IT 서비스 분야나 은행, 증권, 보험 등과 같은 금융 분야로 진출했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분석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게임, 컨설팅 등 취업 진출의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큰 관심을 가짐에 따라 통계청을 비롯하여 미래 캠퍼스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도 졸업생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더불어 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딥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문 요청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이러한 분야와 관련한 인력의 수요와 관심이 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의 전망이 희망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교육 비전은 실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부터 결과 도출까지 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데이터 분석 역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소양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하기 원하는 수험생들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들을 데이터와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해석하고 또 다른 학생들과 피드백하는 시간을 통해 저만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원에서도 의료, 유전자, 영상, 금융, 마케팅 등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학과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모두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고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강의를 자랑합니다. 질 높은 강의를 통해 기른 전공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학술 소모임까지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졸업까지의 전공 커리큘럼은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높은 수준의 강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탄탄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교수님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론 수업은 두말할 것 없으며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만의 통계자료 분석실에서 진행되는 실습 수업은 학생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마음껏 기를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는 전국 빅데이터 분석대회에서 6년 연속으로 상을 휩쓸고 있는 강력한 학술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 소모임은 실제로 바로 작년에만 해도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비롯한 4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인 데이터 마이닝을 공부하는 학술 소모임으로 이름은 YDMS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직접 구상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양방향적인 디스커션 방식을 통해 서로가 공부한 것을 매주 공유하며 꾸준히 지식을 효과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생 시절부터 학생회에서 활동하며 현재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학생회 활동을 한 번도 그만두지 않고 학생회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게 된 것은 밝고 긍정적인 학과 분위기 덕분입니다. 학생들 사이는 물론이며 학생과 교수님 사이의 관계도 돈독하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직접 선정한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또한 이미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현 시대의 경쟁력은 바로 이 빅데이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커리큘럼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필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탄탄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는 탄탄한 이론 수업과 더불어 다양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망설임 없이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